성가와 축약 하겠습니다. 성가는 원래 없던 어문이 새로 생기는 현상이야. 어문 개수 당연히 늘어나고요. 자, 니은천가 볼게요. 자, 니은천가 합성어나 파생어 다 됩니다. 합성어, 파생어 뒤에 할 거야. 일단 되나? 합성어, 파생어 다 된다는 소리는 나눠진다는 거야. 맨하고 입 나눠지지. 솜하고 입을 나눠지지. 색하고 연필 나눠지지. 이렇게 나눠지는 말에서 앞에 봐. 맨 할 때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났지. 소미할 때 자음으로 끝났지. 생연필 할 때 자음으로 끝났지. 나눠지는 말에서 앞에가 자음으로 끝나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라든지 이 반모로 시작되는 거 야여요유. 앞에 나눠 일단 나눠져. 나눠지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받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야여요유일 때 우리 보면 얘 뒤에 있는 애들 다 실지름대소잖아. 실지름대소이니까 바로 연음시키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요 이응자 자리에 니은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맨입 이응자 자리에 니은이 와가 솜잎을 니은이 와요. 생연필 해가지고 또 비음하고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야. 다시 어떻게 일어난다고? 자, 앞에 말이 그걸로 끝나고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나눠지는 말이야. 나눠지는 말이고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 여요 요일 때 니은이 뒷말에 이에 야에 그에 니은이 여기에 니은이 이렇게 첨가대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또 띄어서 읽으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데는 봐. 자, 이음절의 한자에서는 니은천가는요, 얘만, 금, 얼, 얘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안 나눠지니까 그냥 금융, 이렇게 이어서 연음대어 발음해야 되는데, 여긴 금융, 니은천가 발음했지, 얘 허용. 금열도 마찬가지야. 그냥 있잖아, 올려가지고 연음시켜가지고 검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열, 우리 금열 이렇게 발음하고, 금융도 금융,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지? 요거,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예외가 있고 니은천가가 이거 이음절의 한자어에서는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연음시켜야 돼. 연음시켜야 되는데 얘는 지금 금융이라든지 금열은 니은천가 시켰고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이 예를 못 들어주겠네.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띄어서 읽거나 이렇게 하면 안 일어나는 거야. 색 연필 이런 식으로 띄어서 읽으면 니은천가 안 일어나기도 한다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붙어있으면 다 일어나요. 자, 그리고 니은천가하고 사이소리 현상의 차이점이 뭐냐면 니은천가는 여기 이야여여유일 때 이렇게 니은이 붙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붙는데 사이소리 현상은요 우리 니은은 천가되는데 니은천가가 뒷말 초성일 때 초성이 아니고 받침에 오는 거야. 종성 받침 오는 거야. 이게 우리 뱃머리 같은 게 이렇게 하면 뱃머리 하면 이게 발음이 어떻게 돼? 뱃머리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게 사이소리 현상인데 배하고 머리하고 합쳐지면서 발음이 뱃머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옷으로 이렇게 여주는 거야. 요게 사이소리 현상이야. 뒤에 이하여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자 뒤하고 이를 때 우리 이거 있잖아. 뒷일 이렇게 하거든. 뒷일 요거 어떻게 요거 시옷이 들어가는 거야. 시옷이 있기 때문에 엄절의 거슬리 기축 적용되고 그러면 니은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니은천가가 되는데요. 사실 요게 먼저 사이소리 현상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 사이소리 현상하고 니은천가하고 조금 다른데 뒤에 니은 미음이 왔는데 받침에 이렇게 니은 소리가 나면 요게 뭐라고요? 요게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 어이 니은천가가 뭐냐면 시옷이 붙었는데 그 시옷이 비음하로 인해서 니은 소리가 나는 거야. 자, 합성어에서 이건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거야. 합성어의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또는 니은 니은이 천가되어 발음되는 건데 이하고 몸이 만나니까 잇몸 이렇게 되는 거야. 잇몸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그래서 여기가 니은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시옷을 넣어줍니다. 시옷을 넣어주면요 이게 엄지를 거슬리 붙이고 또 비음하가 일어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코하고 날이 맞는데 발음이 콧날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옷을 이렇게
요게 사이소리 현상이야. 참가야. 니은 니은은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야여여여일 때 니은 니은 소리가 난다는 거야. 나뭇잎 할때 니은 니은 소리 이렇게 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음절이 음음변동으로 보면 자 디귿으로 바뀌고 니은 첨가되고 니은 첨가되기 때문에 다시 비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야. 돌릴게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하고 사이소리 현상은 사이소리가 첨가되고 난 다음에 음음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반모음 첨가는요 우리 단모음으로 끝났는데 피, 단모음으로 끝났지, 그지? 이 단모음으로 끝났는데 이 어가 뭐야? 여가 됐지. 여가 되면 이어는 반모음 이하고 어가 합쳐진 거지. 그러면 반모음 이가 첨가된다는 거고 아니요 할때 온데 온데 요가 들어왔지, 그지? 요가 됐지. 그러면 반모음 오, 미안 반모음 이하고 반모음 오가 아니고. 반모음 이하고 오가 앞에 이요 요가 된다는 거야. 반모음 이 첨가만 허용. 반모음 오 첨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아돼가 반모음 오 첨가지 조화도 안 돼요. 그리고 학교에 이거는 조사는 안 돼요. 이하고 애지만은 아무리 이라도 해도 조사는 애를 예로 발음하는 거 표준 발음 아닙니다. 자. 폭격조사에는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철수 아를 갖다 우리 철수 야라 그러지 철수 아안 그러잖아 그지 아예 반모음 이가 첨가됐다는 소리야 그리고 요런 거 있잖아 피어가 표가 되잖아 그지 표 이거는 모음 축약이야 반모음이 첨가가 아니고요 얘가 자 이하고 어가 합쳐져가지고 여가 됐잖아 그러면 뭐가 이 이가요 반모음 이로 변하고요 그러면 반모음으로 교체가 한번 있는 거야. 우리 1학년 때 이거 안한 거고 반모음으로 교체가 한번 있고요. 교체되고 난 다음에 뒤에 어랑 만나가지고 요가 되는 거 축약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축약이지 반모음 첨가가 아닌 거야. 자, 축약은 두 어문이 합쳐가지고 제3의 어문이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거센 소리 대개야. 거센 소리는 기엇하고 기엇 디귿 비엇 지엇이 만나가지고 기엇 디귿 비엇 지엇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축약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지. 축약 다음에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음절 축약으로서 모음 축약은요. 대어가 대할 때 외어 하다 대 이거 축약이지. 하여가 해가 되는 것도 줄어드는 현상은 외와 어가 외가 되는 거나 아와 여가 애가 애로 줄어드는 것인데 이를 모음 축약이라 그래. 이런 거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가지어. 우리 가져. 이하고 오가 합쳐다가 여가 됐지. 그치? 축약이고 얘가 뭐야? 앞에 이가 이 반모음. 앞에 단모음 이가 반모음 하가 돼가지고 뒤에 어하고 합쳐지는 거야. 자, 나타라 발음해야 되지. 선생님이 뭐부터 먼저 하라 그랬어? 축약부터 있지. 그래서 히읗하고 디귿하고 축약시킬 수 있으니까 축약부터 해야지. 얘를 갖다가 음절을 껴수 있지 해가지고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면 탈락해가지고 히읗해가 탈락해야 나다 이렇게 하면 더더욱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자, 끝하고 축약이 있다 그러면 축약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뒤로 좀 보면 자, 구급약 같은 거 봐. 여기 4번에 구급약, 이럴 때, 구급하고 약을 나누지. 앞에 자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니? 니은첨가 일어나지. 니은첨가 일어나고, 이 니은의 영향으로 앞에가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구급약. 자, 사이소리 현상. 시옷이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거는 음절 끝을 규칙대로 하면 돼. 아, 랜니. 하고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화 일어나가 아, 랬니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대하고 대나무하고 입이 만나가지고 시옷이 첨가됐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6번 가보자. 6번 가면 대어 아니오가 대여 아니요로 하면 반모음 이가 첨가된 거지. 반모음이 첨가 이어 2, 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9번 가면, 자, 이게 뭐 축약될 환경 아니고요. 그리고, 음절이 거슬리 규칙이 일어날 환경도 아니고, 모음 앞에서 히엇은 탈락.
이어 탈락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니어는요, 이게 자음이 왔으니까 음껏 적용시켜야겠다, 그지? 그리고 뒤에 니은이니까 비어마 이렇게 되지, 낫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비어마가 일어났네. 그 다음에 디귿은, 자, 이거는 딱 보니까 축약시킬 환경이네. 낙호, 그지? 그러면 여기는 축약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탄대. 자, 기역 같은 경우는, 봐, 이거, 자, 나탄대. 이거 띄워져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실질 형태소잖아. 띄워져 있으니까 일단 음껏 적용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축약. 나탄대. 이렇게. 음끝과 축약이 일어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하는, 저기, 한 단어잖아, 그지? 바로 하면 어떡해요? 매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축약, 거센 소리만 일어난 거지.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